맞사위 박완서. 나는 몇 가지의 미신을 믿고 있었고 거기 따른 금기를 지키기에 엄격했다. 이를테면 신발을 바꿔 신으면 손재수가 있다든지, 날이 저문 후에 남에게 물이나 돈을 내주는 일이 있으면 재수가 없다든지, 8월에 문창호지를 바르면 좀도둑이 든다든지 따위 금기를 절대적인 믿음으로 지켰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무신을 사자마자 우선 신바닥에 송곳으로 별표나 X표를 새기고도 미심 적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잔치집 같은 데라도 갈라치면 아예 보자기를 준비해가지고 가 신발을 싸서 귀중품처럼 끼고 다녔고, 예고도 없이 걸핏하면 수돗물이 끊기기 일쑤인 변두리 동네라 미리미리 물을 받아놓지 않은 칠칠지 못한 옆에 애들이 다 저녁 때 바퀴스를 덜그럭대며 저녁밥질 물 구걸을 와서 대문을 흔들어대는 일이 잦았지만, 나는 한 드럼통이나 받아놓은 물에서 단 한 바가지의 물도 퍼주는 일이 없었다. 더러는 욕도 먹는 눈치였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문간방에 새해든 여자가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와 발을 동동 구르며 물 한 통을 애걸해도 막무가내였을 뿐 아니라 혹시나 훔쳐라도 갈까봐 뚜껑 단속을 단단히 하고도 마음이 안 놓여 문틈으로 망을 보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안 됐다거나 미안쩍다 하거나 하는 뉘우침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런 일을 거의 종교적인 엄숙으로 감당했다. 물론 나는 그 밖에도 많은 미신적인 금기나 비법을 알고 있었다. 해가 진 후 빨래방망이질을 하면 동네 노인네가 죽는다느니, 임신하고 아궁이를 고치면 뱃속의 애가 언청이가 돼서 태어난다느니, 그 밖에도 눈다래끼 고치는 비결에서부터 씨앗을 감쪽같이 떼버리는 비법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미신적인 비법과 금기를 알고 있었지만, 나는 재수에 관한 미신을 제외한 어떠한 미신도 전혀 신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한 번도 거기 구애됨이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비과학적이라는 거였다. 내가 믿는 미신은 오직 재수, 즉 재운에 관한 미신뿐이었다. 재운만큼은 과학을 초월한 불가사의였기 때문이다. 재수란 도깨비의 엉덩바람보다도 더 걷잡을 수 없이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그 운맞이엔 필시 주술적인 신비한 낌새가 있을 테고, 고무신짝이나 물 한 바가지에 그 낌새가 있을지 누가 아나. 그러니까 난 그것을 놓칠 수 없었다. 요컨대 나는 재수가 좋아보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고, 그러나 여지껏 별로 재수가 좋아보지는 못했던 것이다. 나에겐 세 딸이 있었고 그중 맏딸이 관연에 갔다. 누구든지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 칭찬이 자자했고, 남들이 그런 칭찬이 아니더라도 맏사위를 잘 봐야 내리 잘 본다거니, 한 집 사위 한 동쿨에 연다거니 하는 미신을 굳게 믿는 나는 맏사위만큼은 어떻든 부자 사위를 봤으면 하고 조바심을 했다. 어쩌면 나는 사위를 보는 일에서조차 그 재수라는 것의 야릇한 눈치를 살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초에 내가 바란 사위감은 의사 사위였다. 우리가 사는 변두리 동네에 제법 반반한 집들이 들어서게 되고 번화해지고 할 즈음, 구멍가게나 하면 마땅할 허술한 가게터에 페인트가 칠해지고 문짝이나 새로 해달고 소화관이, 산부인과니, 간판만 붙였다 하면 몇 해 안 가서 대리석 조각을 희번드르르 붙인 3, 4층짜리 병원 겸 살림집이 신축되고, 새파랗던 젊은 의사는 박사님이 되어 제법 관록이 붙고, 베란다에는 페추니아 화분이 촘촘히 늘어놓이고, 나는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빨리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기분이란 남의 일이라도 절로 신바람이 나고 그러다간 샘이 나고 공연이 욕도 좀 해주고 싶은가 하면 아첨도 떨고 싶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맏딸애에게 말끝마다 네 장차 신랑감은 의사여야 한다, 의사여야 되고 말고 하고 공갈을 쳤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을 졸업하고 양장점에 근무하게 되고
자꾸만 예뻐지고 자꾸만 멋쟁이가 되고 자꾸만 나이를 먹고 그래도 좀처럼 딸이 의사와 사귈 기회는 오지 않았다. 딸은 건강했고 우리 식구도 다 건강했고 웬만큼 아픈 것은 매 약으로 치료하고 있으니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리 없고 그렇다고 가운을 양장점에서 맞추는 멋쟁이 의사가 어디 있어야 말이지. 딸은 갈수록 예뻐졌다. 저 나이에 저 고운 태를 봐주는 남자 하나 없는 양장점 속에서 썩이다니. 나는 초조한 김에 확고부동한 결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예, 거 꼭 의사 아니면 어떠니? 그 재벌의 아들도 괜찮더라. 너도 봤지? 새엄마에 나오는 지혜 말이다. 걔 시집을 얼마나 잘 갔니? 인식이 걔가 그렇게 꺼벙하고 만만해 봬도 대회사 사장이 아니니. 그야 다 지혜 아버지 덕이지만 말이야. 너도 그 지혜만 못한 게 뭐 있니? 인물로 보나 마음씨로 보나 마음씨야 네가 월등났지. 나는 지혜가 마치 내 조카 딸쯤 되는 것처럼 조카 딸보다는 자기 딸이 좀 더 잘 살길 바라는 극성 많고 샘 많은 여편네가 되어 열을 올렸다. 엄마도 참 주책이야. 내가 뭐 엄마처럼 의사신랑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라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애미한테 저 기집애한다는 소리 좀 봐. 뭐 주책? 다 저 잘 되라고 하는 소린 줄도 모르고 쯧쯧. 글쎄 알았다니까요. 저도 생각이 있으니 좀 가만히 계세요. 딸은 입을 꼭 다물고 다시는 무슨 말을 더 붙여볼 수도 없이 쌀쌀하게 굴었다. 그럴 때의 딸은 딸 같지 않고 꼭 남남끼리 같았다. 딸은 평소에도 깔끔하고 말수가 적고 온순한 듯하면서도 앙큼한 데가 있었다. 딸이 나에게 맞대놓고 그런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 성미로 봐서 아마 나 같은 수다쟁이를 제일 싫어하고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딸의 인물은 나를 많이 닮았는데 꽁생원이고 답답한 소갈머리는 꼭 지희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그래 그런지 딸은 나보다는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부녀끼리 남들처럼 제법 아기자기 다정하게 구는 건 아니었다. 부녀가 똑같이 말을 아끼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서로 긴 말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참, 별꼴들이었다. 돈도 안 드는 말을 아끼다니. 나는 돈과 돈 들인 물건들을 너무너무 아껴야 하는 생활에서 오는 누적된 욕구 불만을 카타르시스하는 유일한 방법을 요설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부녀를 약간 안이꼽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도 부녀는 짧은 말로 제법 긴 의사소통까지도 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길고 긴 넋두리로도 도저히 도달 못하는 상태. 의기투합이랄까 이런 상태에 이들 부녀는 짧은 대화 끝에도 쉽사리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눈치로 알고 있었다. 신문을 보면서 아버지가 한심하군 참. 딸이 네 참. 혹은 딸이 먼저 참 걱정이에요. 아버지 누가 아니래니? 좀 늦게 들어온 딸을 보고 아버지가 늦었구나. 네, 좀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저런, 거 잘 됐구나. 아침에 나란히 출근하면서 아버지가 오늘 아침 예쁘구나. 고마워요, 아빠. 아빠에게 오늘 행운이. 너에게도. 대강 이 정도였다. 꼭 암호 같아서 나는 기분이 나쁠 지경이었다. 그뿐일까? 딸은 또 아버지의 낮은 신음소리, 한숨, 안색, 담배 피우는 모습 등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려 드려야 하는지, 허리를 밟아 드려야 하는지,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 하는지를 단번에 판단했고 그 판단은 정확해서 아버지를 그지없이 만족시키는 모양이었다. 그런 내 딸이 내 속셈을 눈치 못 챘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앙큼스럽게 내 간섭을 뿌리치는 걸 보면 반드시 제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을 것 같았다. 혹시 좋아 지내는 남자라도? 그러나 이런 의혹이란 관연한 딸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쯤 가져보는 걱정 반 기대 반의 의혹일 뿐 딱히 짚이는 데가 있는 건 아니었다. 도대체 양장점 속에서 사귈 수 있는 남자의 부류에 대해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의사나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몹시 걱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가 의사나 텔레비전 연속극 속의 재벌의 아들을 둘러댔던 것은 내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유적한 족속의 본보기가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 생활 주변이란 고장은 그렇게 보잘것없이 답답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내 사위는 의사나 재벌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웬만큼 부자면 됐다. 큰 마음 먹고 다시 한번 양보를 하면 현재 부자가 아니더라도 장래성이 있으면 됐다. 내가 말하는 장래성이란 물론 빨리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장래성을 의미했다. 아, 나는 좀 더 솔직해야겠다. 나는 내 딸이 저희 아버지, 즉 내 남편을 닮은 남자와 좋아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럴 가능성이란 네 집 딸에게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 딸에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난 남성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아버지를 닮은 남성을 미래의 남편감으로 몽상하는 건 극히 자연스러웠다. 더구나 우리 집처럼 다정한 부녀가 아니라면 그럴 가능성이 한층 농후해질 거고 나는 그것을 막아야 했다. 그것은 어미로서의 내 의무였다. 박봉으로 결혼을 해서 새집에서 전셋집으로 아이를 낳고 공부를 시키고 텔레비전을 사고 냉장고를 사고 드디어 날림집이나마 내 집이라고 코딱지만한 블록집을 장만하고 하는 노고와 내 피부의 지긋지긋함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인 내 딸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 의무였다. 내 딸은 거의 병적이다시피 깨끗한 것을 좋아했다. 자주 목욕을 하고 자주 머리를 감고 깔끔치 못한 제 동생들과 싸우고 제 방을 털고 닦고 노는 날이면 유리창 닦고 행주 삶고 그릇 닦고 구석구석을 털어내고 쓸어내고 부산을 떨었다. 나는 이런 기회도 잘 파고들었다. 너 청결 좋아하는 건 좋지만 행여 청빈 좋아할라. 세상 거짓말 중 청빈이란 거짓말처럼 악랄한 거짓말이 또 있는 줄 아니? 모순이란 말이 창과 방패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건 너도 알지? 창과 방패의 관계보다 더 모순된 관계가 청과 빈의 관계야. 그야 청빈이란 말이 생겨났을 때만 해도 사정이 지금하고는 달랐겠지. 사람 사는 일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고 멋이라는 게 있었고 호랑이가 담배 먹는 일도 있었을 때였을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 어떻게 청과 빈이 공존할 수 있니? 우선 가난하면 집값이 싼 빈촌에 살아야 돼. 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빈촌인 줄 알지만 여긴 그래도 신흥주택가야. 정작 빈촌을 내 따위가 상상이나 할라. 생전 쓰레기를 쳐가나 똥을 퍼가나 하수도가 있나 수도물이 나오나 거기에 어떻게 청이 있니? 내가 쟤 아무리 쓸고 닦아봐라. 걸레는 어따 빨고 똥 안 누고 살 재주 있나? 파리는 윙윙대지. 한 집에서 두세 가구가 아귀다툼에 애새끼는 와글대지. 비나 한바탕 쏟아지면 길바닥에 똥 퍼다 버리는 게 대청소고. 그리고도 어느 아가리가 청빈 찾을까? 구태여 빈촌까지 갈 것 없이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올 때 갈 데 없고 돈은 50원밖에 없어 봐라. 내가 청을 찾게 되나? 될 수 있는 대로 더러운 뒷골목에 냄새 고약한 노점 국밥집을 찾을걸? 값싸고 분량 많은 음식을 취하려니 그럴 수밖에. 썩은 말벽닭이건 썩은 개고기건 족보 따질 것 없이 감지덕지할걸? 배고프다는 게 그런 거야. 찡그리긴 왜 찡그려? 설마라고? 아니, 몇 달 묵은 소가죽으로 국 끓여 팔아먹은 일이 없었다고? 그런 끔찍한 일은 있었고 그걸 사먹은 게 누구였겠니? 빈민이야, 빈민. 그래도 청빈이 있어? 너 왜 그런 얼굴을 하고 날 보니? 질린 게로구나. 그렇지만 정작 질릴 소린 이제부터야. 우리 사는 것, 우리 먹는 걸 보고 지금 내가 진저리 치듯이 진저리를 치고
구역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야. 더 청결하고 그야말로 티끌 하나 없이 으리으리하고 반짝반짝하는 완전 무균 상태의 생활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 생활에서 보면 네가 좋아하는 돼지비계 넣고 끓인 김치찌개가 바로 썩은 소가죽국에 해당되는 거야. 내가 쓸고 닦고 털고 훔친 살림살이가 구더기 밑살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도 청빈이 있겠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줄 아니? 행여, 내가 가난뱅이하고 연애 걸까봐 그러는 거야. 가난뱅이라면 몸서리가 나서 하는 소리야. 나도 한창 땐 너만큼 안 예뻤는 줄 아니? 누구나 탐을 내고 샘을 냈지. 그런데 어쩌다 가난뱅이 남편 만나 봉두 남발로 고생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귀부인이 따로 있는 줄 아니? 돈이 불러줘도 되고 귀부인도 만드는 거야. 그러니 연애를 걸려거든 우선. 나는 이런 말이라면 힘 안 들이고 하루 종일도 짓거릴 수 있었는데 딸녀는 귀를 막더니 자리까지 피해버려 중단되고 말았다. 나는 그 후에도 종종 기회 있는 대로 딸에게 비슷한 장황한 연설을 했다. 그런데 내 이런 연설이 딸에게 얼마만큼이나 먹혀 들어갔는지에 대해선 영 자신이 없었다. 딸은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들었다. 핀잔을 줄여들지도 않고 얼굴에 어떤 혐오감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얌전히 들어주고 있었다. 도리어 실증은 나에게 먼저 왔다. 나는 연설을 하다가도 울컥울컥 구역질 같은 혐오감을 내 연설에서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는 빚 없이 친한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만나달라는 거였다. 나는 한편 반갑고 한편 가슴이 두근댔다. 마치 내 처녀적 맞선 볼 나를 받아놓은 때보다 더 가슴이 두근댔다. 친하다니? 친하면 어느 만큼 친한 거냐고. 나는 우선 그것부터 따졌다. 엄마만 좋다면 결혼하고 싶어요. 딸의 대답은 간결했다. 딸은 결혼이란 말을 어찌나 기술적으로 가볍게 발음했던지 나까지도 결혼이라는 게 일생의 중대사라는 걸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 요것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는 안 될걸? 하고 나는 마음을 다져먹었다. 넌 시집 가는 걸 무슨 소풍 가는 것쯤으로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이다만 그런 게 아니야. 인륜대사야. 더구나 넌 맞다리야. 맞사위를 잘 봐야 내리 잘 볼 수 있다는 건 너도 알지? 네 책임이 그만큼 무거운 거야. 그리고 참 너희 아버지가 행여나 연애 결혼을 찬성하실라. 아마 펄펄 뛰실걸. 이 문제에 남편을 끌어들인 것은 딸에게 겁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적인 공갈이었다. 딸은 자기의 결혼에 있어서 부모가 차지할 수 있는 소임을 엑스트라 정도로 얕잡고 있음이 분명했고 나는 딸의 그런 방자한 소갈머리가 얄미워서라도 회방을 놀고 싶었다. 그러나 딸은 생긋 웃으며 엄마, 그건 염려 마. 아버지하고는 벌써 얘기가 돼 있어요. 만나보신 일까지 있는 걸. 정식으로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나는 내가 완전히 이들 부녀에 의해 골탕을 먹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은 이미 꾸며진 것이다. 날 보고 만나보라고 한 건 다만 각본상의 형식일 뿐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황망히 남자의 사주를 물어보고 딸이 나이밖에 모른다고 하자 당장 알아오라고 아무리 내가 좋대도 궁합을 맞춰봐서 안 맞으면 이 결혼은 못하는 줄 알라고 공갈을 치고 대관절 돈은 있는 남자냐? 한 달에 얼마나 버는 남자냐고 당조짐을 해도 딸이 시원히 대답을 안 하자 흥, 보나마나 가난뱅이구나. 가난뱅이야. 가난뱅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글강외듯 했는데도 지금 와서 가난뱅이를 끌어들이려고 해?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고 말고. 또 한 번 공갈을 쳤다. 그러나 엑스트라의 공갈쯤 아랑곳 없이 일은 진행돼 갔다. 사위감을 데려다 상면할 날도 정해졌다. 내가 만나보고 승낙만 하면 약혼식은 생략하고 곧 날마다 결혼을 하겠다니. 내가 만나보는 날이 곧 약혼날과 무엇이 다르랴.
사육감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난뱅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합은 썩 좋았다. 딸이 받을 복이 있어 결혼만 하면 재산이 불일어나듯 인다는 것이었다. 사주쟁이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하, 이런 게 바로 천생연분이라는 거요. 선생님, 그게 정말이에요? 틀림없는 거죠? 나는 사주쟁이에게 바싹 무릎을 들이대고 같이 좋아했다. 양장점에서도 연애를 하다니. 나는 딸이 신통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남자는 미술대학 졸업생으로 조각을 전공했는데 재학 중 아르바이트로 여자용 액세서리를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다 양장점 양품점에다가 팔았었고 그러다가 딸과 알게 된 모양이었다. 원, 남자가 뭘 해먹을 게 없어서 좀스럽고 따분하게 여자들 뿌로치나 단추를 새기다니. 사육감으로 천부당 만부당 했으나 딸의 나이도 있고 더군다나 고명한 사주쟁이의 철석 같은 보장이 있고 보니 그런대로 나는 만족했다. 사육감을 데려다 볼 날을 받아놓고 도배도 하고 나박김치, 장김치도 담고 나는 신바람이 났다. 나는 아직 보지도 못한 사육감을 좋아하고 있었다. 그 녀석은 의사도 재벌의 아들도 아닌데도 그 녀석이 내 딸을 꼬였을 생각을 하면 귀엽고 대견한 생각이 절로 나서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저절로 입이 벙글벙글 해버려졌다. 내 딸이 시집을 간다. 내 딸이 시집을 간다. 생각할수록 즐겁고 신바람이나 콧노래라도 흥얼거리고 싶었다. 당신이 시집을 가오? 요새 부쩍 들떠가지고 안 내던 모양까지 내니? 하고 남편이 나를 놀렸다. 남편도 딸의 결혼이 별 말썽 없이 진행돼가는 것이 다행스러운 모양이었다. 집안이 온통 축제 기분에 휩싸였다. 연애하는 젊은이가 있는 집은 마치 라일락이 있는 5월의 뜨락 같다고나 할까. 분위기가 그지없이 감미롭고 선정적으로 돼갔다. 꽁생원으로 허튼 소리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남편조차 곧잘 애들 앞인 것도 아랑곳없이 나한테 실없는 수작을 걸고 나 또한 술집 작부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던 짙은 교태를 떨어보기도 했다. 딸의 청춘이 부럽고 대견한 나머지 우리도 흉내를 내는 셈인지 아무튼 주책이었지만 즐거운 주책이었다.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사위가 가난뱅이란 생각이 떠오르면 근심이 돼 딸에게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난뱅인가를 떠보기를 잊지 않았다. 그래, 그 사람은 학교를 졸업했으면 어디 취직을 할 것이지. 여지껏 여자들 노리게 만드는 걸로 소일을 하니? 그까지 걸로 얼마나 벌겠다고? 그건 부업이고 본업은 조각이에요. 자기가 대학에서 그걸 전공했으니까. 그래, 본업에서 얼마나 버니? 아직은 별로 못 벌지만 장차 유명해지면 돈도 벌겠지 뭐. 아무튼 그인 예술가예요.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암 달라야지. 그렇지만 남자가 원 여자 노리개나 만든 데서야. 그게 어때서요? 그이가 만든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면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이 건 비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그럽게 웃었다.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딸이 그 사람에게 홀딱 반해 있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 새침대기가. 그까짓껏 부자 아니면 어떤가? 저희들 의초 좋으면 그게 제일이지. 나는 다시 즐거운 공상을 시작한다. 새 방은 말고 어떻게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얻었으면 딸은 얼마나 아기자기 알뜰살뜰 살림을 꾸밀까. 술을 놓은 에이프런을 두르고 꽃무늬가 있는 예쁜 범낭 냄비에 찌개를 끓이고 식탁엔 꽃을 꽂고 창에는 하늘하늘하는 고운 커튼을 치고 참, 베란다엔 절대로 장독은 놓지 말라고 해야지. 귀찮아도 장은 내가 맛있게 담가서 퍼다 줘야지. 그리고 베란다엔 철 따라 예쁜 화분을 늘어놓게 해야지. 구중중하고 너절하고도 살림에 필요한 건 다 친정에 갖다 맡겨놓으라고 해야지. 저희들은 동화처럼 소꿉장난처럼 살라고 해야지.
나는 자주자주 이 깨가 쏟아지는 소꿉장난에 불청객이 돼야지. 참 잊을 뻔했지. 그들은 아기를 낳을 게 아닌가. 예쁜 아기를. 난 외할머니가 되는 거다. 내 손자는 얼마나 예쁠까? 난 그놈을 귀여워만 하면 되는 거다.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귀여워만 하면 되는 거다. 나는 그놈을 유모차에 태우고 아파트 광장을 산책해야지. 누구든지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볼 거야. 어머머, 어쩜 저렇게 예쁜 아기가 있을까? 여지껏 아기를 못 가진 부부는 셈이 나서 부부싸움을 대판 벌이겠지. 그리고 아이는 낳지 말자고, 아이 낳는 대신 그 돈으로 적금을 들어서 돈을 눈사람처럼 불리자고 철석같이 맹세한 부부는 그날로 변심을 하고 말 거야. 아이를 낳는 일을 돈을 모으는 일로 대신하려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깜짝 놀라 깨달을 거야. 아, 그놈을 유모차에 태우고 난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할까? 난 그놈을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다. 아무 책임도 없이.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드디어 사윗감이 오는 날이 되었다. 나는 아침부터 서둘러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예쁜 그릇들을 꺼내고 정성과 솜씨를 다 부려 음식을 장만했다. 딸은 그이가 뭐 먹으러 오나? 하면서 부엌일을 거들려 하지 않았다. 아마 겸연쩍어서 그럴 것이다. 나는 딸을 미장원으로 쫓았다. 각별히 예쁘게 해달라고 그러라고 일렀다. 미장원에 다녀온 딸에게 한복을 입혔다. 처음 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만나던 사람인데 쑥스럽게 무슨 치장이냐고 막무가내 안 입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입혔다. 딸이 양장점에 다니긴 하지만 역시 옷은 한복이 옷이었다. 분홍 한복을 입은 딸은 날개만 있으면 선녀였다. 올드 미스 티 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나는 괜히 콧마루가 시큰했다. 코를 팽 풀고 주르르 미장원으로 갔다. 나도 오래간만에 머리를 만지고 돌아와 화장도 좀 짙게 하고 가지고 있는 옷 중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정각의 사윗감이 왔다. 그는 어깨가 벌고 키도 크고 얼굴도 훤했다. 여자 노리개를 파고 새기고 할 좁쌀맞은 상이 아니었다. 미구에 훌륭하게 되고 유명해질 건 뻔했다. 그는 허둥지둥하는 나를 부축해서 앉히더니 너부죽이 절을 했다. 나는 다시 한번 콧마루가 시큰했다. 편히 앉게, 편히 앉아. 나는 엉거주춤 앉은 사위에게 이 소리밖에 할 게 없었다. 실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별로 썼는데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났다. 다만 나란히 앉은 두 젊은이가 사주쟁이 말짝으로 천생연분으로 잘 어울려 보여 대견하고 고맙고 그래서 눈물과 웃음이 함께 났다. 참, 내 정신 좀 봐. 나는 부엌으로 나와 다시 한번 코를 풀고 상을 봤다. 즐거웠다. 그리고도 조심스러웠다. 사위는 백년손이랬는데 행여 소홀함이 있을라 데울 건 데우고 간을 다시 보고 해서 상을 들여갔다. 나는 사위의 건강한 식욕을 대견하게 지켜봤다. 그는 가끔 내 음식 솜씨를 칭찬하는 예절까지 빠뜨리지 않고 먹음직스럽게 잘 먹어주었다. 나는 흐뭇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만든다는 젊은이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나는 귀여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보고 또 봤다. 이미 가난뱅이라는 게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만드는 일이 끔찍이 대단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 우리 방해가 있을게요. 글쎄 벌써 단둘이만 있고 싶은지 내가 무슨 주책이라도 떨까봐 겁이 나는지 식사가 끝나자 딸은 곧 제 방으로 가려들었다. 뒷방만한 조그만 방에 둘은 문을 꼭 닫고 들어앉았다. 딸의 방 앞 대돌에 나란히 놓인 분홍 고무신과 칠피 구두에서 오는 연상은 그것이 비록 딸과 딸의 신랑감으로 허락된 남자의 것일지라도 중국집 구석방 앞에 놓인 남녀 신발에서 오는 연상과 과히 다르지 않게 점잖지 못하다.
나는 부랴부랴 커피를 끓이고 과일을 깎는다. 방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미리 해방놓을 생각도 있었고 요새 젊은이는 어떤 미래를 속삭일까 하는 호기심도 없지 않았다. 방문 앞에 가서 곧 기침을 하고 차를 디밀까 잠깐 엿들을까 망설이는데 딸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린다. 나는 별 수 없이 엿듣고 만다. 우리 엄마, 유우가 마음에 들었나 봐. 엄만 순진하기가 꼭 애기 같다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자 사회 타령을 그렇게 하더니 언제 그랬더냐야. 그렇지만 난 달라. 난 애초에 신데렐라의 꿈도 안 꿨지만 유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야. 나는 내 분수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분수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 유우가 걸린 거야. 나라고 부자 싫어하고 예술 좋아한다고 오해하지 마. 그러니 결혼하면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약속한 대로 취직운동에 발벗고 나설 것. 알았지? 뜨내기 수입 가지고 어떻게 생활 설계를 해? 안 그래? 나도 계속해서 직장 안 고만둘 거야. 애기도 당분간 낳을 수 없어. 둘이 열심히 벌어 집 사고 최소한의 문화시설은 갖춰야 할 게 아니야. 부자는 안 바란다 치더라도 남들이 다 갖춘 최저한의 생활 조건은 갖춰야 할 게 아니야. 나 같은 여자 만난 거 고맙거든. 예술이고 나발이고 집어쳐. 원 세상에, 이런 미러도 있을까? 나는 놀라서 찻잔을 덜그덕대며 찔끔 엎지르고 그 바람에 방문이 열렸다. 나는 황급히 내 가엾고 귀여운 사위를 눈으로 찾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 없었다. 거기 윗목에 엉거주춤 쭈그리고 앉아있는 건 내 사위가 아니라 내 남편이었다. 실제의 나이보다 더 들어 베고 어깨가 축 처지고 어릿어릿하고 비실비실하고 멍청하고 비굴하고 소심하고 슬프게 찌든 남편이 거기 있었다. 30년이나 같이 산 남편이지만 이때처럼 곰곰 바라다 보긴 처음이었다. 진짜로 그가 거기 있대도 그렇게 분명한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너무 재미있었죠? 저는 시트콤이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 것 같이 그 상황을 TV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재미있게 봤습니다. 사위가 그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엄마의 태도와 식사 후에 딸의 방에서 딸이 예비 사위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저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읽다가 하마터면 소리내서 웃을 뻔했어요. 엄마는 지금까지 노심초사 딸이 가난뱅이와 결혼할까봐 걱정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진짜 가난한 예술가를 데려온다니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궁합은 좋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태세 전환이 180도로 바뀝니다. 혼자서 하는 상상의 나래를 한껏 펼치더니 이젠 만나지도 않은 사위가 얼마나 귀엽게 생각되는지 본인이 더 설레어야 합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이 저는 더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말로는 딸이 부자와 결혼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바란다고 했지만 역시 엄마가 진정 바란 것은 딸의 행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행복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딸이 예비 사위에게 하는 말을 듣고 엄마가 하는 행동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 나는 황급히 내 가엾고 귀여운 사위를 눈으로 찾았다. 근데 거기엔 자기 남편이 있었다는 대목에서 전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쥐잡듯 잡돌이 하듯이 딸도 사위에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딸은 엄마와 더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 사위의 모습에서 불현듯 자기 남편이 보인 건 아마도 이제서야 자기가 남편에게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묘한 반전이었죠. 이래서 박완서 작가를 최고라 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으셨죠? 가끔씩 기분이 가라앉아서 우울할 때 한 번씩 오셔서 들으시면
기분을 좀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의 맞서의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일가 공선옥. 그날은 봄방학을 한 날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 우리 집으로 오르는 언덕길에서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좀 힘들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갈까 어쩔까 하다가 힘들더라도 그냥 타고 가기로 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다른 날보다 힘이 남아도는 것 같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미혹이 때문이라고 한다면 좀 남세스러운가? 하여간 날은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지만 내 기분만은 특별한 날이었다. 나는 지난주 월요일에 미혹이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내가 미혹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는 편지를 보내보라고 했다. 편지요? 너무 촌스럽지 않을까요? 그건 촌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정중한 거다. 봐라, 내가 너희 엄마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편지 덕분이지. 나는 아버지 말대로 미옥이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 나는 사실 겨울방학 내내 미옥이만 생각했다. 나는 나중에 꼭 미옥이와 결혼하리라는 결심을 굳히고 또 굳혔다. 미옥이와 결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이를 빨리 먹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16살이라는 게 분하고 원통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편지에는 그런 말을 쏙 빼고 그저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3학년에 올라가서는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과 함께 편지 끝에 슬쩍 혹시 나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했다. 편지를 붙이기 위해 면 소재지 우체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미옥이가 사는 동네 앞을 지날 때는 혹시 미옥이가 골목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마을 안 골목으로 들어가 괜히 맴을 돌기도 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한없이 느리게 굴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미옥이가 나타났다. 분명 미옥이었다. 미옥이는 같은 동네 애들인 아라와 보람이와 함께 어딘가를 가고 있었다. 아라가 먼저 나를 발견했다. 야, 한희창! 나는 모르는 척 그냥 페달을 밟을까 말까 하다가 마지못해 돌아보는 척 덤덤하게 웃어 보였다. 너 어디 가냐? 그냥 가던 길이야. 근데 왜 우리 동네는 들어와서 어정거려? 너희 동네 오면 안 되냐? 나는 일부러 부드럽게 물었다. 내 부드러움에 아라 목소리도 금방 순해졌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잘 가라. 아라 옆에서 보람이는 그냥 생글거리기만 하고 정작 미옥이는 딴 곳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바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얼굴은 왜 안 보여주는 거야? 나는 아쉬움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며 그 동네를 빠져나와 우체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농로를 힘차게 달려나갔다. 열이 오른 얼굴에 티끌 하나 없이 맑은 겨울바람을 맞으며 가는 길을 나는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도 같았다. 솔직히 말한다면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란 것이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기분으로 바뀐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드디어 미옥이에게서 답장을 받은 것이다. 학교에 갔는데 내 책상 서랍 속에 하얀 봉투가 들어있어서 설마 하고 보니 분명 옥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누가 볼세라 얼른 편지를 가방 안에 감추었다. 나는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설레는 기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밤에 조용히 이불 속에서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기분을 맛볼 수가 있어서 아버지는 내게 편지를 쓰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멋없게시리 이메일을 썼더라면 미옥이도 답장을 이메일로 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금방 알 수는 있어도 이렇게 설레는 기분 같은 건 느낄 수 없었겠지. 바로 이런 게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살맛이 아닐까 라고 나는 막연히 생각하며 언덕이 막 시작되는 과수원 초입에서부터 엉덩이를 힘껏 들어올리고 페달을 힘차게 굴렸다. 그런데 아, 그 궁뎅이도 참 하는 말이 들려오지 않는가. 반사적으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저기 과수원 한복판에서부터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아마 과수원 속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기림이 틀림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볼일을 보고 싶을 때면 꼭 우리 과수원 속으로 쑥 들어가서 일을 해결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그것이 아주 신경질 나 죽겠다고 했고 아빠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우리 과수원이 좋은 일 하는 거고 우리 과수원에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거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 엄마 편에 속했다. 삭제하는 인분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지치기나 꽃이나 열매 솎아주기 같은 것을 할 때 발밑에서 뭔가 물커덩 밟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진짜 죽을 맛이다. 그것이 무엇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항상 으악 비명을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기분이 나빠진다. 혹시 이 사람도 저 속에서 볼 일을? 나는 속으로 진짜 재수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또 야, 너 어디로 갔네? 어디로 갔네? 말이 좀 이상하다. 엥? 북한 사람? 간첩? 어따, 뛰자, 뛰어. 좀 전의 재수없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갑자기 남자가 왈칵 무서워졌다. 나는 휙 돌아서서 자전거 바퀴를 굴렸다. 그러자 남자가 뒤에 서서 킥킥 웃으며 허, 고놈 참 하는 것이었다. 그 통에 오늘 특별히 좋았던 기분도 많이 사라져버렸다. 우리 집은 따로 대문이 없다. 그냥 밭 가운데로 난 탱자나무 오솔길을 따라 쭉 들어서면 우리 집이 나온다. 나는 자전거를 오솔길 한가운데다 팽겨쳐 놓고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엄마! 엄매, 징그러운 거! 변성기가 지나서 본격적인 남자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던 작년 1학년 때부터 엄마는 내가 큰 소리를 낼라 치면 대뜸 징그럽다고 한다. 엄마, 우리 과수원에서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왔단 말이야? 나오긴 누가 나왔다 그래? 잔소리 말고 씻고 밥 먹자. 아이씨, 그게 아니고 어떤 아저씨가 우리 과수원에서 나왔다고. 어느 집 거위가 떼꽉떼꽉 하는 것이요? 아닌 게 아니라 내 목소리는 거위가 꽥꽥 하는 것 같다. 더구나 흥분을 해서 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거위가 꽥꽥 거리면 사람들에게도 시끄럽다는 소리나 듣게 마련. 거위에서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나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실례하가 씁니다. 바로 과수원의 그 사람이다. 악!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닌데 웬 악을 지르고 그러네? 아저씨는 나를 향해 눈을 찡긋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때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던 엄마가 내 비명 소리에 놀라 손에 반찬 그릇을 든 채로 마루에 나왔다.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연변에서 오신 그분이신가요? 아니, 저 이상한 말 쓰는 아저씨가 미리 연락하고 오는 우리 집 손님이었단 말인가? 옌벤이라니요? 어째 한국 사람들은 중국서 왔다면 고저 다 옌벤서 왔다고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저 랴오닝성 다리엔서 왔지요. 엄마는 얼굴이 벌개져 버렸다. 아이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수씨. 하여간 뭐 어서 오세요. 자, 그럼 기름 올라가겠습니다. 아저씨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턱 올라앉는다. 엄마는 아버지가 있는 우사로 갔다. 나는 내 방으로 얼른 들어가 버렸다. 마루에서 아저씨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나를 부른다. 야야, 내가 무섭네. 무서워할 것 없다. 나는 너의 일가니까니. 일가니까니? 일가니까니가 뭐람? 나는 미호기의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마루에 있는 일가니까니라는 사람이 신경이 쓰여 편지를 뜯어보지도 못하고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일가가 좋긴 좋구만이. 처음 보는데도 고저 피가 확 땡기는 거에.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바야흐로 혈육 상봉의 감격적인 순간인가?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줘야 하나? 아버지와 아저씨는 방으로 들어가고 엄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살금살금 마루를 지나 부엌으로 갔다. 엄마,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일가지.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창이야, 이리 들어와서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엄마는 우리 식구만 있을 때 쓰는 도리밥상을 접고 손님 올 때 쓰는 교자상을 폈다. 그러면서 벌써 얼굴에 수심이 깔리고 있었다. 엄마의 그런 얼굴을 보고 내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나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방에 들어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했다. 야야, 조선민족의 인사법이 무에 그리니? 좀 정식으로 하라우. 요새 애들이 통 버릇이 없어서요. 뭐하니 정식으로 하지 않고. 나는 무릎을 꿇고 아저씨한테 절을 했다. 엎드려 절 받아먹기가 바로 요런 것이로구만 그래. 이?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절만 하고 냉큼 일어서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버릇없는 한국 아이라는 소리 들을까 무서워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내 큰아버지의 아드님이야. 나에게는 사촌 형님이 되니까 너에게는 당숙이시란다. 할아버지의 큰 형님이 일제시대 때 만주로 가셨는데 해방이 되고도 돌아오지 않아 소식이 끊겼다는 말을 나도 언젠가 듣긴 들었었다. 그런데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인사만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어서면 그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한 질문이다. 응, 고거이는 말이지.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고향 얘기를 안 하는 날이 없었다이. 그래서 내가 내 본적지인 이곳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지 않았겠니? 한국에 들어오기는 진작에 들어오셨는데 그동안 경황이 없으셔서 못 오시다가 이번에 오시게 된 거야. 아버지의 보충 설명이었다. 드디어 밥상이 들어왔다. 형님, 많이 드시지요? 히야, 고향이 오니 참 밥상다리 부러지 같네. 이거의 고향의 정이라는 것 같지? 밥상에는 술도 올라왔다. 엄마가 지난 여름에 담근 매실주였다. 야야, 글라스 하나 가져오라우. 엄마가 유리컵 말이야 하고 말했다. 아저씨는 도자기로 된 조그만 술잔은 상 밑으로 싹 치워버리고 내가 가져다 준 맥주 유리컵에 넘치도록 술을 따랐다. 자, 동생, 이거 우리 오늘이 역사적인 형제 상봉의 날이 아니었까? 한 잔 쭉 들이키자우요. 아이고, 형님, 말씀 놓으십시오. 그날은 아저씨의 연변 이야기, 아니, 랴오닝성 이야기, 큰할아버지 이야기, 아저씨의 중국 생활 이야기, 아저씨의 외갓집 이야기, 이북에 살고 있다는 아저씨의 외삼촌 이야기, 아저씨가 한국에 들어와 산 이야기를 듣느라 온 식구가 꼼짝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 아저씨는 말하자면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조선족 이주 노동자인 것이다.
술잔 비워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아저씨의 흥분 상태도 고조되고 있었다. 우사에서는 소가 밥 달라고 매거렸다.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러나 아저씨는 아버지를 도통 놓아주려 하질 않는 것이었다. 엄마가 잠깐 과일이라도 하면서 일어설라치면 과일은 무슨 일 없습니다 하면서 극구 만류하는 통에 엄마 또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곤 하였다. 나는 적당한 때를 봐서 슬쩍 일어서야지 하고서 아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채 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미호기의 편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창이야, 우사에 가서 소먹이 좀 주고 오느라. 아버지가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내게 일을 시켰다. 나는 냉큼 일어나 우사로 갔다. 이제 소먹이만 주고 나면 내 방에 들어가서 미호기의 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 소는 모두 일곱 마리다. 다들 엉덩이 살이 투실투실하고 어깨가 떡 벌어졌다. 내가 한참 소먹이를 주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저씨 소리가 났다. 하, 그놈들, 궁뎅이도 참. 그것은 내가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엉덩이 쪽으로 손이 갔다. 그랬더니 걸음더미 쪽으로 돌아서서 소변을 보던 아저씨가 그것은 언제 봤는지 돌아선 채 손을 저어 보였다. 안 보고도 어떻게 내 손이 엉덩이 쪽으로 갔는지 알 수 있단 말인가? 아저씨는 결코 기분 좋은 느낌 따위는 손톱만큼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쩐 일인지 다음 날이 되어도 아저씨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가 평소에 우사 입구에 걸어놓는 아버지의 작업복을 입고서 우사로 가더니 소모기를 준다. 바닥을 청소한다. 과수원에 걸음을 낸다. 분주하게 돌아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저씨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혹은 혼자서 마치 우리 집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구는 것이었다. 밥때가 되면 마당을 들어서며 제수씨, 밥 안 줍니까? 백가죽에 아주 등가죽에 가 붙었습니다. 하고 우렁우렁하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나는 사실 우리 식구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반갑기는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손님으로 왔을 때뿐이다. 손님으로 왔으니 금방 가야 할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가지 않고 아예 눌러앉아 살 기색을 보이니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답답한 것은 우리 식구만 있을 때처럼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거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에 조선 사람의 예의 범절을 따지는 손님이니 신경이 보통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아저씨 언제 가요? 나는 지나가는 말투로 슬쩍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랬는데, 창이 너 이제 보니 아주 버릇없는 놈이구나. 손님이 오셨으면 계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실 생각만 해도 모자랄 판국에. 뭐? 언제가? 예끼 이놈! 아버지에게는 손님에 관한 말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엄마, 저 아저씨 언제 간대요? 낸들 아니. 그러고 보니 엄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엄마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느끼는 답답함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었다. 원, 아무리 일갈해도 저건 몰상식이야. 맞아, 몰상식. 아무리 일갈해도 엄연히 손님으로 와놓고선 날마다 술을 달래지 않나, 옷을 빨아 달래지 않나. 맞아, 아무리 일갈해도. 야, 근데 너 요새 뭐하고 돌아댕기니? 내가 뭘요? 내 책상 위에 있던 웬 여학생한테서 온 편지, 내가 압수했다. 아차, 미호기에게서 온 편지. 나는 엄마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이럴 때 악을 쓰면 더 어린애 취급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고 나서 좋은 점은 바로 이럴 때다. 어린애 목소리로는 도저히 이런 공포의 저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엄마, 그 편지 도로 저에게 주세요. 자기한테 온 편지를 제대로 간수도 못하는 애한테
내가 왜 주냐? 엄마는 편지 압수한 이유를 그런 식으로 눙치고 있다. 내가 간수를 못해서 압수해 간 게 아니라 내가 공부는 안 하고 여자애한테 신경 쓸까 봐 겁나서 그랬다고 엄마가 솔직히 말했으면 나는 끝내 악을 쓰는 우울을 범하진 않았으리라. 그건 저 손님 때문이었잖아. 악을 써놓고 나서 나는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편지하고 손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여간 그 편지 돌려줘요. 싫다면? 왜 싫은 건데요?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악을 꽥 쓰고 말았다. 너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다. 왜? 이제 3학년인데 괜히 이성 문제에 휩쓸리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야. 건너집 순길이 봐라. 약국집 애랑 사귄다고 돌아댕기다가 지난번에 성적이 꼴등이 났잖아. 아 진짜? 처음에는 엄마의 솔직하지 않은 말에 그리고 지금은 늦게야 실토하는 엄마의 이실직고에 나는 그만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며칠 사이에 내 기분은 최고에서 최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나는 정신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가 숨긴 편지를 찾아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 눈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미호기의 편지만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엄마가 방문 앞에서 낮고 조용히 으르렁거리듯이 한마디를 내뱉었다. 완전 미쳐버렸구만. 내가 부르르 떨고 있듯이 엄마 목소리도 왠지 떨려 나오는 것이 어쩌면 엄마도 떨고 있는지도 몰랐다. 과수원에 걸음을 내고 있던 아버지가 장화를 신고 저벅저벅 마당으로 들어섰다. 여보 뭐해? 술 내오지 않고. 아버지는 사실 술도 못 마시면서 순전히 아저씨 때문에 술을 가지러 온 것이다. 당신 아들 좀 보쇼. 여자애한테서 온 편지 찾는다고 눈에 불이 붙었소. 아, 드디어 편지가 오긴 왔구나. 축하한다야. 편지가 오면 뭐예요? 엄마가 뺏어가서 돌려주지 않는걸. 뭐야? 여보, 당신 왜 그래? 창희한테 온 편지를 왜 당신이 가져? 그걸 몰라서 물어요.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이야? 이제 겨우 16살짜리한테 무슨 놈의 연애 편지야? 딱 4년만 참아라. 20살만 되면 그때부터는 연애 편지가 아니라 누구하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 여보, 당신이 이제 보니 참 야만인이군 그래?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해? 갈취? 당신, 지금 나보고 갈취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이 갈취한 것이 아니고 뭐야? 아버지 엄마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틀림없으니 내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이 싸움을 말려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그냥 도망치고만 싶었다. 두 양반이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만 싶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 상황이 무서웠다. 아버지는 내 편지를 엄마가 갈취했다고 한 부분을 결코 취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갈취했다는 말이 뭐가 어쨌다고 그 말에 그렇게 엄마는 분개하는 것일까?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이 싸움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집안에는 냉기가 돌 것이다. 아버지, 엄마의 싸움이 있고 난 후면 언제나 그랬듯이 어렸을 때는 막연히 공포스럽던 그 냉기가 이젠 넌더리가 날 것이 뻔했다. 나는 이제 16살이다. 공포스러움을 그저 참고만 있어야 했던 시절은 지났다는 얘기다.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인격이 있다. 나는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인격을 존중받지는 못하더라도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무시당하고 살아도 그것이 무시당하는 건지 아닌지조차 분간 못할 나이는 아니다. 아니, 나는 언제나 분간은 했었다. 다만 힘이 없었을 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입술이 저절로 지그시 깨물어진다.
무시당하고 있음을 알지만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지났던 내 어린 시절이 원통하고 불쌍해서 그런 것이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 있으니 고독감이 밀려들었다. 엄마 앞에서 사춘기도 못 벗어난 아이처럼 굴 때는 언제고 또 이럴 때는 꼭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나를 책임져야 하는 나이를 먹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엄마 아버지의 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싸움은 그놈의 갈취했다는 부분에 막혀서 타협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었다. 갈취라고요? 그래, 갈취. 아니, 어떻게 가로챘다도 아니고 갈취라는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그건 그러니까 사기꾼들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않나? 당장 취소해요. 갈취. 당신,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엄마는 흥분을 가라앉힐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했다. 엄마 말대로 이쯤 되면 엄마야말로 막 나가보자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 엄마도 엄마지만 아버지도 참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다. 싸움의 와중에도 직접 주전자에 매실주를 담고 냉장고에서 안주할 만한 것을 찾다가 적당한 것이 없는지 냉장고 문을 꽝 닫고 찬장에서 멸치 한 주먹과 고추장을 꺼내 쟁반에 담아들고 나가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중얼거렸다. 갈취.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올 때 그랬던 것처럼 나갈 때도 쟁반을 들고 저벅저벅 과수원으로 나갔고 엄마는 마루에 주질러 앉아 한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말없이 한숨만 몰아쉬고 있는 엄마가 왠지 두려웠다. 나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과수원 쪽으로 뺑소니를 쳤다. 그래야 엄마가 그때쯤 자존심 때문에라도 꾹 참고 있었던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누가 보면 절대로 눈물 따위 흘리고 싶지 않은 것은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 감정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엄마도 아버지도 아저씨에 대한 말은 입끝에도 올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저씨가 바로 지척에 있는 우사에서 걸음을 내는 척하면서 집안의 상황에 낱낱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저씨는 배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는 중이었다. 괜히 어색해서 전지 가위를 들고 가지를 치는 척하면서 배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나를 아버지가 불렀다. 나는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했다. 실은 아버지한테 내가 보내는 모종의 반항의 제스처라고나 할까. 그것은 그러니까 엄마를 지나치게 슬프게 만든 것에 대해 아버지가 지금쯤 고통을 좀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이었다. 내 감정은 정말 나도 잘 모르겠다. 엄마가 나한테 온 편지를 가져간 것을 아버지가 갈취했다고 했을 때는 일면 통쾌함까지 느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끝내 그놈의 갈취라는 말을 고집하는 모습은 사람을 질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질릴 정도면 엄마는 오죽했겠는가. 가만 생각해보면 엄마 아버지의 싸움이란 게 늘 그런 식이었다. 어느 한쪽이 그냥 대충 넘어가주면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두 양반은 그렇게 이따금 팽팽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얼마간 냉기와 해빙 분위기와 함께 백화가 만발했다가 다시 공포의 고집 부리는 날이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는 듯이 찾아오고. 창이야, 마침 잘 왔다. 아저씨께 술 한잔 따라드려라. 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쭈뼛쭈뼛 다가갔다. 쟁반은 좀 초라했다. 너무 오래되어서 소금기가 버석버석 올라온 멸치 한 주먹과 밥풀이 섞여있는 지저분한 고추장 종지. 사실 아저씨는 우리 집에 온 첫날과 그 다음날 정도만 손님 대접을 받았다. 엄마는 엄마대로 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한과 공장에 다니느라
바쁜 몸이긴 했다. 손님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손님 대접할 수는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그래도 멸치 안주만 달랑 놓인 쟁반이 좀 민망하긴 했다. 나는 술을 따랐다. 아저씨가 술을 들이켜고 나서 말했다. 캬, 조카가 따라준 술이 역시 최고구만. 조카도 한잔 하겠네. 그러더니 사이가 벌어진 커다란 앞니를 드러내 보이며 나를 향해 벌쭉 웃는 것이었다. 거참, 속도 편하십니다. 내가 속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아저씨가 내게 술을 주었다. 아버지도 아저씨가 주시는 것이니 받으라고 했다. 정직하게 말한다면 술을 처음 먹어보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번 수학여행 때 아이들하고 여관방에서 선생님 몰래 맥주를 마셔본 적이 있었다. 내가 막 아저씨의 술잔을 받는 순간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엄마도 분명 아저씨가 나에게 술을 준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편지를 내밀었다. 내가 네 편지를 갈취했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나는 그저 편지가 돌아온 것만이 황송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소리가 절로 나올 뻔했다. 오늘은 미안하지만 네가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 어디 가시게요? 엄마는 말없이 집을 나갔다. 탱자나무 울타리를 돌아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은 결코 쓸쓸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런데 엄마의 그 결코 쓸쓸하지도 않은 뒷모습이 왜 그리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전에는 아버지하고 싸워서 나갔든 그냥 나갔든 꼭 하루면 돌아오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집을 나가 간 곳이 어딘지도 아버지나 나나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고모집이거나 내가 이모라고 부르는 엄마의 친구집이었다. 이번에도 둘 중 한 곳에 갔겠거니 하고 아버지나 나나 안심하고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남자 셋이서 밥을 해먹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잤다. 밥하는 것은 주로 내가 하고 국은 아버지가 끓이고 반찬은 그냥 있는 대로 먹었다. 아저씨는 여전히 밥 먹을 때도 술 한 잔, 일할 때도 술 한 잔, 쉴 참에도 술 한 잔, 하루에 매실주 석 잔 이상을 마셨다. 나 때문에 재수 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이란 것도 가끔 하게 되는 거고 애엄마가 집을 나간 것도 결코 형님 때문이 아니라 참말 미안하오 동생. 형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들 낯이 없습니다. 하, 내가 죄인이오. 아니라니까요, 형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아저씨도 힘들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버지도 참 견디기 힘든 상황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든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미호기에게서 내 의지,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끝종 선고를 받은 참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엄마의 소원대로 되어가는 셈이었다. 엄마가 집을 나가는 강수를 써야만 아버지가 아버지의 중국 형님을 이제 그만 내보낼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또한 내 편지는 이미 시효가 지난 편지임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임이 틀림없었다. 미옥이는 그 편지에 썼던 것이다. 네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오늘 학교 끝나고 교회 뒤 느티나무 밑으로 와. 그러면 네 마음을 받아줄게. 오늘도 안 나온다면 너와는 이제 끝종이야. 그러나 오늘은 이미 한참이나 지난 뒤다. 끝종은 나도 모르게 울려버렸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인가? 생각해보면 엄마는 사실 아저씨한테 그렇게 많은 불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도 같다. 아버지와 싸울 때도 아저씨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나. 아저씨라는 존재가 엄마, 아버지의 싸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던 것은 순전히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정말 내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유효기간이 끝난 줄은 모르고
그저 엄마가 잘못했다 싶어 돌려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엄마 없는 집안이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았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에는 하도 잠이 안 와서 어둠 속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데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나는 누구와의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 미혹이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줄 여자애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막막하게 짝이 없었다. 휴, 한숨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런데 내 한숨소리가 끝났는데도 어디선가 또 하나의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마치 내 한숨소리가 밖으로 나가 저 혼자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다. 방문을 왈칵 열었다. 마루에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아직 안 자네? 아직 안 자면 이리 오라. 내키진 않았지만 조선의 예의 범절로 인하여 안 나갈 수는 없었다. 참으로 영화 림해 설원의 한 풍경이로구나야. 마루에서 내려다 보이는 과수원 가득히 하얀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저기 한가운데 무투팡자 한 채 짓고 내 평생 살았으면 좋겠구나야. 안방에서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림해 설원이니 무투팡자니 나는 그저 그런 영화가 있는가 보다, 그런 집이 있는가 보다 짐작만 할 뿐이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동북지방 최고의 포수였는댄. 너 그거 알간? 한번 산에 들어가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산에서 무거우는데 내려올 때는 포획한 사냥물을 한 짐씩 메고 와서는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리곤 하셨대 누나야. 나는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걸 억지로 참고 아저씨 말을 들었다. 우리 외삼촌 말이지 함자가 영자 봉자야. 영봉이 삼촌이 신의주 어디에 살고 있지 알간?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그때 내 막내 이모가 먹을 게 없어 죽지 않았간 바람벽 흙을 파먹다 말이지. 그래 외삼촌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말하길 누이 난 여기서 더는 못 살겠소. 나는 강 건너로 갑니다 하고선 떠났단 말이지. 내 한국 오기 전 북선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을 적인데 단둥에서 외삼촌을 만나지 않았겠어. 아주 기적이었지. 수십 차례 보낸 편지 중에 한 편지가 드디어 외삼촌한테 닿았던 거야. 아, 우리 외삼촌도 참. 나는 눈을 떴다 감았다 했다. 아저씨가 아, 우리 외삼촌도 참 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문득 아저씨가 내게 처음 했던 말, 그놈 궁뎅이도 참 하는 소리와 비슷한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거 아저씨도 참. 그러고 나서 나는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부엌에서 낯익은 소리가 났다. 똑같이 달그락거려도 어쩐지 부드러운 달그락거림. 그것은 바로 엄마가 왔다는 소리였다. 나는 부엌문을 열고 슬며시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다. 피차 쑥스러워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돌아왔으니 행복한 아침인 것은 틀림없었다. 마침 아버지가 아침 일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형님도 참 하는 것이었다. 아저씨와 며칠 살더니 아버지도 아저씨 말투를 닮아가는 모양이었다. 왜요 아버지? 아 글쎄 가실 거면 정식으로 아침이라도 드시고 갈 일이지. 부득불 새벽차를 타야 한다고 하고서 결국 떠나셨잖니. 아저씨 가셨다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시원한 표정일까 섭섭한 표정일까가 궁금해서는 결코 아니었다. 단지 그냥 얼떨떨한 기분에 그런 것일 뿐이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막 역에 들어서니까 시숙님이 개찰구를 빠져나가고 있지 뭐예요? 시숙님도 참. 엄마는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왔던 것일까? 궁금하긴 했지만 나는 엄마에게 끝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물으면 피차 쑥스러울 것 아닌가. 나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된다. 중학교 3년을 돌아본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나 사건이 무엇일까?
벽에 등을 기대고 생각해 본다. 사람이라면 단연 미호기가 떠오른다. 나는 언젠가 미호기 때문에 지금처럼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굵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아직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똑같이 미호기를 생각하는데도 지금은 왜 눈물이 나지 않는 걸까? 내가 큰 것일까? 아니면 내가 마음이 변한 것일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 말씀 맞다나 알려고 하지 않아도 언젠가 저절로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사건이라면? 물론 부부싸움으로 인한 어머니의 가출건일 것이다. 그때 일가라는 사람이 있었지. 중국에서 온 아저씨. 나의 당숙. 나는 왜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나는 맹세코 아저씨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아저씨를 잊었다면 지금 이 순간 왜 그를 생각하고 눈물이 난단 말인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나는 아버지한테 물었다. 아버지 일가라는 분요. 아니, 아버지도 잊으셨어요? 아, 그 형님 말이야? 네,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글쎄다. 워낙에 형님들이 많아서 말이지. 그런데 아버지, 정말 그분이 아버지 사촌 형님이 맞아요? 이 세상에 사촌 아닌 사람이 어디 있니? 갈수록 오리무중이었다. 그런데 나야말로 왜 새삼스럽게 그 아저씨를 궁금해하는 것일까? 내가 정말 크기는 큰 것일까? 이제야말로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국어 선생님이 그랬다. 내가 내 외로움 때문에 울 때는 아직 그가 덜 컸다는 증거고 나와 상관없는 남의 외로움 때문에 울 수 있다면 이미 그가 다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선생님이 그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인 줄 정말 몰랐다. 그러나 나는 어둠 속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을 때 알게 되었다. 작년 이맘때 나는 미호기 때문에 울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나의 일가, 나의 당숙 때문에 울고 있는 나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미호기를 생각하며 울 때는 미호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게 원통해서 울었던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눈물은 왜 나오는 것일까? 이것도 나중에 저절로 알아지는 눈물일까?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외로움이 이제사 내게로 전해져 왔다는 것뿐. 나는 이제 17살이다.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것이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어떤 큰 사건도 없고 커다란 변화도 없는 담담한 평이한 내용의 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아버지의 사촌뻘 되는 아저씨가 찾아오고 그 아저씨로 인해 한희창이란 소년과 그의 가족들은 내색은 안 했지만 왠지 불편해지죠. 더군다나 이 아저씨는 며칠 묵었다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집에 눌러 살 작정인 듯해 보입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도 엄마도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가 봅니다. 희창이의 연애 편지 때문에 아버지와 엄마가 싸우기까지 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희창이에겐 불편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또 갑자기 중국에서 온 일가인 아저씨는 새벽에 인사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는 와중에 희창이의 미호기에 대한 애정전선도 보람없이 끝나버리죠. 하긴 시작도 못했으니 끝났다고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소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즘 시대가 예전의 가족주의보다는 훨씬 가벼워지고 헐거워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먼 일가 아저씨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표현됐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설에서
소년의 성장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미호기 때문에 울었고 나중엔 일가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시창인의 학교 선생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울 때는 덜 컸다는 증거고 남의 외로움 때문에 울 수 있다면 그건 그가 다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에서처럼 희창이는 이제 어린 소년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소년의 성장기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읽혀졌던 재미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연애 편지 때문에 가슴 졸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혹시 있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즐거운 소설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공선옥 작가의 일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탐색전 관전기" 이인록. 축복 같은 첫눈이었다. 사풍이 몰아치기도 전에 내리는 눈은 이제 겨울로 갑니다 고 말하는 듯이 예고 없이 폭설로 이어질 기세다. 밤마다 검은 산자락을 치켜세우던 지척의 적근산도 어느새 눈 속에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제 시작되는 눈이 온 겨울 내내 우리를 얼마나 많은 제설 작업에 내몰 것인가 생각할 겨를은 없다. 유병소를 나서는 그의 등에 모자이크를 남기던 눈은 폭설을 숨기지 않으려는지 몇 걸음 앞의 그의 모습도 흐릿하게 만들었다. 도열 박수 속에 발걸음을 옮기던 장복 병장은 웃음을 띠면서도 누군가를 찾는 양 주위를 살피던 눈을 거두며 우리를 일별한 뒤 돌아섰다. 순간 아침 점호 때마다 구령조정 3회 실시를 좀 더 음악적으로 하기를 주문하던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둘의 끝없는 흑백 논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나 생각되었다. 구령조정의 음악적이라니. 눈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가 파묻혔다고 생각되었다. 고개를 돌려 장수 병장을 찾아봐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종지부를 찍었을까? 휴전선 바로 아래 이곳으로 전이보고 난 며칠 후였다. 중대원 거의 다 월동 준비를 위해 막사 뒷산으로 투입된 뒤의 일이다. 잔류병 몇이 시멘트 물로 막사벽에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았다. 땅바닥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이 꼬챙이로 땅을 쫙쫙 그어가며 소리치고 있었다. 한 번씩 꼬챙이로 상대방을 찌를 듯 내밀기도 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려 할 때 둘은 동시에 일어서서 드자비를 할 태세였다. 자칫 곤란한 지경으로 치닫지 않을까 염려하며 돌아설 때였다. 수성 페인트가 물에 더 잘 견딘다? 무슨 소리? 유성 페인트가 더 잘 견딘다. 고성을 주고받는 이는 우리 중대 최고참 주장복 병장과 염장수 병장이었다. 둘은 한참을 떠들다가 붓을 팽개치고 씩씩거리다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쳐다보는 내게로 거침없이 다가왔다. 둘의 도련한 표정과 걸음에 뒷걸음질까지 하는 내게 둘은 따지듯 물었다. 야, 이일병, 물에는 수성이 더 강하지? 물과 유성은 반대니까 유성이 더 강하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느닷없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페인트의 특성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는 나로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내게서 결정적인 대답을 얻어내지 못한 둘은
막사와 연병장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본 둘은 괜히 잘못한 표정을 짓는 내게 한 가지씩만 찍으면 될 일을 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숙였던 고개를 들자 씩씩거리며 우겨대던 둘은 벌개진 얼굴을 획 돌리며 침을 탁 뱉고 돌부리를 걷어찬 뒤 한 사람은 취사장 옆 세면대로 한 사람은 내무반으로 들어가 버렸다. 소문으로만 듣던 둘의 흑백 논리의 현장을 목격한 나는 도대체 페인트의 특성을 무엇하러 그리 따지나 자문할 뿐 더 이상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한 가지, 둘이 입대 동기로 황산벌에서부터 호반 도시를 거쳐 이곳에 올 때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고 들었다. 전입신고 후 고향 소개를 할 때 각각 제1항구도시와 제2항구도시가 고향인 둘은 서로가 자기 고향이 더 짠물이라고 우기면서 대척점에 서게 되었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는 빈약하다. 싱거운 얘기를 곧잘 한다는 어느 고참이 짠물은 그렇다 치고 둘 중 어디가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더 크냐는 하나마나한 질문에 장수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를 구했고 지금은 수도의 관문이니 인천이 더 크다고 했다 한다. 그 질문에 그 대답이었고 이에 장복이 6.25 때 그 많은 피난민을 품었고 제2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니 단연 부산이 더 비중이 큰 도시임은 자명하다 했다는 것이다. 전입신고의 필수 코스인 노래 부르기에서도 둘의 분위기는 극을 달렸다 한다. 노래 일발 장전과 발사는 거의 동시에 울려 퍼지고 미적거릴 것 같던 장수가 먼저 도전했다. 38선의 봄쯤 부르겠지 했는데 뜻밖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부른 것이었다. 그 노래 정말 길고 곡의 흐름이 어려운 노래 아닌가. 문제는 독자 편곡을 했는지 한 군데도 맞게 부르는 곳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다 불렀다는 것이다.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이 장복이 자세를 잡았다. 잠시 뜸을 들이는 듯하던 장복은 오승근의 떠나는 네 말을 불렀다. 목청에도 애절함을 담았지만 본 가수를 빼다 박은 애잔함과 박자를 주무르는 진지함은 그대로 내무반에 촉촉이 젖어들었다. 특히 장복 병장이 옐로우 보이스의 독특한 음색이어서 여운이 한참 남았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신고식 노래에서 극명한 대비를 보인 둘은 조금씩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듯 보였다. 그러나 둘에게는 물건이 왔다로 불려지면서 후임이 올 때까지 하나의 비애가 지워졌다. 훈련장이나 작업장에서 10분간 휴식 때 노래 일발 장전 하면 모두들 발사를 외쳤고 둘은 한 곡씩 불러야 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둘의 노래가 은근히 서로 경쟁심에 불을 붙였다는 말도 전해오고 있다. 거기에 유격 훈련장의 레펠 코스에서 둘 다 고소공포증이 있었던지 서로 미루다 조교한테 된통 당한 뒤부터 알력이 싹텄다는 얘기도 있었다 한다. 그 후 중대 내 서열이 점점 높아지면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금의 양보도 없이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특별한 간극을 보이지 않다가도 주제가 선명치 못한 일에서 그러했다. 사사건건 이쪽과 저쪽에서 마주한 세월은 그렇게 흘러간 것이었다. 점입 가경이랄까, 숙의식당의 영숙이 사건, 사건이랄 것도 없는 미확인 주장은 하루가 다르게 침소봉대 수준으로 변해갔다. 먼저 말한 사람의 의도를 뛰어넘으려면 강도를 더 높여야 하는 승부의 속성일까? 얼굴을 제일 가까이서 봤다 해서 손을 잡았다, 뽀뽀를 했다, 선을 넘었다, 장모가 될 영숙의 어머니로부터 술 한 잔 받아 마셨다까지. 숙의식당은 봉오리 초소에서 민간인 출입지역에 있는 마지막 식당이다. 면회를 오는 사람들이 초소에 면회 신청을 한 후에
자연스레 숙의식당에서 기다리는 장소로도 맞춤한 곳이다. 그 집 딸이 영숙인데 20살이 되었을까? 제법 용모가 단정했으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도 은근히 엮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 영숙이를 두고 장복과 장수의 대결 구도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전설같이 회자되는 얘기로 이어져 왔지만 우리는 모두 터무니없는 허풍임을 안다. 하지만 대놓고 육하원칙을 내밀 사람을 기대한다는 건 어림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우리 중대가 첫 임지인 신임 장교가 주번 사관을 맡은 날이었다. 이미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은 둘은 신임 장교가 주번 사관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의 위에 있고자 했다. 상대도 이미 드문드문 들리는 둘의 뻣뻣함에 나름의 가격을 가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들어왔다. 중대 최고참인 장복병장과 장수병장은 복장부터 다소 허술했다. 주번병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패치카 옆 둘의 침상까지 느긋하게 다가선 주번사관이 둘 앞에서 잠시 둘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했다. 뒷말을 잊지 않고 장복병장의 아래 위 복장을 살폈다. 장복입니다. 장복병장이 거침없이 소리쳤다. 장복? 술말인가? 아닙니다. 장복. 주장복입니다. 술 잘해 보이는데? 술 못합니다. 이름과 이미지가 불일치하군. 그 한마디로 일축한 뒤 옆에 서 있는 장수병장에게 말했다. 염장수병장은 혹시 집이 염전하나? 예? 염전하는 사람 같아서. 은근히 작정하고 일석조모에 임한 것이 틀림없었다. 이미 둘은 살짝 틀어졌다. 둘의 자세가 몸 중심을 여러 차례 바꾸는 것으로 기분이 틀어진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주번 사관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고 느낄 때는 어느새 점호는 끝나가고 있었다. 의외의 상황을 은근히 기대했던 우리는 의미 있는 시작을 흐지부지한 것 같은 결말에 조금은 실망했다. 그렇게 점호가 끝난 뒤 말년에 사주가 틀어지게 생겼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비친 둘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후배들 앞에서 본의 아니게 웃음의 빌미를 둘 다 제공했다는 한심함에서 나온 자조가 섞인 말치고는 파격적이었다. 보소, 소금장수, 요즘 소금 시세 어떻소? 소금장수? 사람이 이름에 책임을 져야지. 장복이면 술이든 약이든 장복을 해야지. 언필칭, 주장복이면서 술도 못한다는 걸 꼬집는 투였다. 나는 오늘 보았네. 염부의 상판을. 염부의 상판? 나는 오늘 표리부동의 증표를 새삼 확인했소이다. 뭐? 표리부동? 길을 막고 물어볼까? 부대에 상관 한 사람 잘못 오니 군대가 갑자기 어지럽게 되는구나. 무릇 얼굴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있다 했으니 달리 말해 무엇하리. 아이고, 술을 장복 못해 미안합니다. 졸지에 한번 가보지도 못한 염전의 주인이 되어버려 송구합니다.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는 않았지만 둘은 점호 때 휘말렸던 불편한 심기를 끝내 떨치지 못했음은 애꿎은 담요가 찢어져라 털어대는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둘과 연결된 일 가운데 태권도 측정에 관하여는 나도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입대 전 이미 국기원으로부터 태권도 초단증을 받은 나는 추호도 티를 내지 않았다. 남쪽의 K대 체육교육학과 출신 주장복 병장과 인천의 태권도장 부사범으로 있다 군에 온 염장수 병장 둘은 태권도 교육 시간이면 자연스레 숙달된 조교였다. 그런 그들 앞에 제가 태권도 초단입니다 하는 만용은 위험할 수 있었다. 태극 1장부터 8장까지는 물론이고 초단 입단의 필수품세인 고려장을 완전 정복한 내가
태극 일장부터 다시 배우는 자세로 그 수준에 맞게 연기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때마다 별다른 지적 없이 진도를 소화하는 내게 장수병장은 한 번씩 고개를 갸우뚱할 뿐 별다른 언질은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과정 입단 심사 때 고려장을 중대 내에서 가장 완벽하게 했다는 평을 듣고 입단 심사에 통과된 그날 밤 장수병장이 나를 살짝 불렀다. 야, 이영일. 일병, 이영일. 지나치리만치 부동자세를 취한 나는 입술에 힘을 주었다. 솔직히 말해, 태권도 어디까지 한 거야? 이놈 봐라, 말 안 해? 저... 말해봐. 비밀로 해주십시오. 초단입니다. 잠자코 한참 쳐다보던 장수병장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알았다. 비밀로 하마. 했다. 순간적으로 정권 찌르기로 내 이마를 칠 듯 갖다댔다. 그리고는 그래 반갑다. 했다. 그 일 이후 나를 보는 장수병장의 시선과 그를 보는 나의 시선엔 보이지 않는 끈끈함이 있다고 나는 단정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장복, 장수, 둘의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를 매료시키는 요인으로 치부할 만한 매력이 있었으므로 가능했다. 장복 병장의 품새는 예술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순발력은 화려했고 부드러우면서도 절도와 박진감이 넘치는 중심이동은 품격이 있었다. 또한 장수병장의 대련은 치명적인 공격의 맥을 알았고 급소를 노려보는 눈에서는 정광석화의 빛을 예비하고 있었다. 특히 되돌아 돌려차기와 뒤차기의 발놀림은 기선제압의 요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둘의 대련을 우리는 끝내보지 못했다.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꿰뚫고 있을 둘이 마주선다는 것은 보는 이들에게는 흥미를 제공하는 볼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위험을 담보로 하는 대련을 둘은 은근히 피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더욱이 둘보다 선임이 없는 중대 내에서 대련을 주문할 만한 이는 없었던 것이었다. 그들의 탐색전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겨진 태권도 대련은 상상 속에 남았다. 둘의 관계를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중대장이 야심찬 이벤트를 마련했다. 화목 작업과 도로 보수 작업이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던 가을 초입의 어느 날이었다. 예고 없이 애인사진 콘테스트를 연다는 공문이 내무반에 붙었다. 지휘관들의 의견이나 장병들의 정서는 사전에 탐문하지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추진된 일이었다. 애인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미모를 무슨 잣대로 평가한단 말인가? 전투력 손실이 우려된다는 등 볼멘소리가 들려왔지만 날이 지나면서 중대본부 행정반의 제법 격을 갖춘 콘테스트판에 하나 둘 사진이 나붙고 서서히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었다. 한데 사진을 마감하는 날까지 두 사람은 소기의 경읽기로 일관했다. 부산에서 이곳 봉오리 초소까지 면회 왔었다는 장복병장의 애인이 모 탤런트를 닮은 미인이란 걸 흘린 이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함구했다. 드디어 발표 날. 미모 위주가 아닌 다정함이 가장 돋보이는 커플에 1등이 주어졌다. 3박 4일의 특별 휴가를 떠나는 주인공 사병이 둘에게 우렁차게 다녀오겠습니다! 를 외치자 함께 얼싸앉던 모습은 생경하기조차 했다. 진원을 알 수 없는 소문이 돌았다. 애인이 없는 장수병장을 의식, 장복병장이 사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속내를 둘은 태연하게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둘의 마음 속에 어떻게 그런 첨예한 대립이 서 있었나 생각되기도 했다. 한 번씩 막걸리가 제공되는 중대 회식이 있는 날이면 우리는 둘의 또 다른 진면목을 목격할 수 있었다. 술을 입에 대지 못하는 후임병들조차도 술잔은 비워내야 하는 순서 뒤 처음엔 미적거리며 시작된 노래 부르기 순서가 달아오를 즈음 눈짓으로 장수병장이 지목되는 것이다. 어쩌면 그의 등장은
모든 중대원들의 요구인지도 모른다. 김철수류의 노래를 부르는 그는 네모반을 요절복통의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야 간다를 불렀다. 음정과 박자를 완전히 무시, 100% 틀리게 부르는 그것은 하나의 경지다. 음정과 박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함께 김수철의 예의 다리를 가로벌려 뛰어오르는 춤은 가히 묘기다. 특히 빗자루 기타를 들고 침상을 종횡무진 누빌 땐 웃다가 울다가 눈물까지 찍어내며 네모반은 초토화가 되는 것이다. 아쉽지만 음악성이 결여된 무대엔 냉정하다. 앙코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뒤를 이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장복병장의 무대가 그것을 상쇄하는 것이다. 오로지 금과 은의 노래만 고집하는 그가 정화를 시작하면 네모반은 일순 정적에 빠져든다. 따라 부를 수도 없고 손뼉으로 박자를 맞출 수도 없는 무반주의 노래의 주인공이 그의 애인일 거라는 추측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음색이 받쳐주어야 가능할 애절한 듯 굽이치는 가락을 받아들이는 모두는 눈을 감은 채 어깨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게 노래가 끝나면 앵콜, 앵콜은 지체 없다. 주저없이 거의 동시에 장복병장은 앞뒤를 살피지도 않고 처녀 뱃사공을 시작한다. 이제 네모반의 분위기는 정점을 향한다. 특히 군인 간 오라버니 소식이 오네에 이르면 전 소대원이 일어서서 발을 구르고 손에 들린 모든 것을 두들기며 거대한 합창이 된다. 그런 날 회식의 대미를 장식한 장복과 장수병장 둘의 허물없음을 읽어내는 것 또한 우리들 몫이었다. 그해 따라 늦은 태풍이 전해지던 날 저녁 점호 시간 전이었다. 우리 모두는 점호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는데 고참의 품격인 양 조금은 널브러진 자세로 TV를 보던 둘이 붙은 것이다. 일기예보 시간에 오키나와와 시베리아를 그리고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어쩌고 저기압의 방향과 북서풍이 어쩌고 하는 대목에서 작은 소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럼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북서풍이 아니란 말인가? 누구를 딱히 지목하지 않은 표정으로 장복이 호기롭게 소리쳤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북서풍이라는 건 진리다. 장수가 맞받아쳤다. 장복이 나 참 미치겠군 하는 표정으로 일어서며 소리쳤다. 전체 주목! 장수도 일어서며 허리에 양손을 쥐었다. 그때까지는 전체가 끌려가지 않았다. 다시 한번 장복이 목청을 높이며 전체 주목!을 외쳤다.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으므로 모두 듣기 집중하기 바란다. 북서풍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북서풍이라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 있나? 관물의 각을 세우다가 군장 정돈을 하다가 침상 아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피다가 갑자기 주목당한 모두는 대답이 없었다. 둘의 표정을 일제히 지켜보면서 지금 이 긴박한 점호 준비 시간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한가하게 북서풍 타령이냐는 눈치를 비치고 있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대답을 얻어내지 못한 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허리를 지탱하던 양팔을 웅변 자세로 세운 장수병장이 험악한 얼굴을 이리저리 굴리며 외쳤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이름 그대로 북서풍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대에 있나? 갑자기 네모반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모두들 묵묵부답이었다. 어느 구석에선가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둘은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떤 대답도 얻어내지 못한 둘은 다시 맞붙어 으르렁댔다. 터무니없는 억지를 이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거다. 반론을 반론으로 보지 않는 것은 모독이 아니고? 옆에서 보니 둘은 이제 정색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더러운 자식이 들어와서 더러운 군대가 되었다. 한심한 동포 때문에 우리 중대가 한심타.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 동포야. 어휴,
제대해야지. 인생 제대 말이요? 연병하세요. 염장의 불은 다음에 지르기로 한다 이건가요? 복장 터지는 소리를 개념 없이 하는 이런 수작 앞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한이요? 마치 인생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같이 보이는구려. 끙! 소란이 주번 사관에까지 닿은 모양, 군종 신상병이 달려왔다. 곧 점호가 시작됩니다. 그래, 마침 잘 왔다. 군종은 말해봐라. 성경에는 이럴 때 어떤 구절이 유효한지를. 장복의 물음에 잠시 고개를 숙이던 신상병이 입을 뗐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주님 주씨를 쓰시는 분이 먼저 하세요. 그때 일소대 일석점호 준비 끝 하는 주번병의 목소리가 내무반에 울려 펴지면서 둘의 소란은 비로소 중지되었다. 며칠 후 우리 대대와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서울 은광여고에서 위문 공연단이 왔다. 한 번씩 여타 매스컴에도 소개되는 전통의 그들은 장안의 화제를 넘어 전국적인 지명도를 자랑하는 밴드부가 아니던가. 더구나 민간인 구경을 좀치할 수 없는 최전방에서 새하얗고 아리따운 그녀들의 출연을 확인하는 이 순간은 위문을 넘어선 축제, 바로 그것인 것이었다. 대대식당 한쪽에 마련된 무대에서 울려 퍼진 그들의 브라스 밴드의 세미클래식 연주는 숨을 멎게 했다. 그 어떤 소리도 침입할 수 없는 고결한 공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던 음악의 청량감은 눈을 감게 했고 귀를 세우게 했다. 성악 독창 뒤 검은 타이즈를 신은 세 사람의 앙상블 댄스 때는 침을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이윽고 찰나 같은 암흑이 현란한 조명에 지워지는 것과 동시에 헬로우 미스터 몽키가 연주될 때였다. 튕기듯 뛰어나간 장복병장이 예의 그 개다리 춤을 추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수병장이 주저없이 가세하여 김수철의 춤을 추는 것이었다. 평소 둘 사이를 익히 알고 있는 터여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환호를 보냈다. 절정은 예상치 못한 데서 연출되었다. 앙상블 댄스의 여학생 둘이 뛰어나온 것이었다. 무대를 장악한 네 사람은 거침이 없었다. 마치 예정된 파트너라도 된 양 어우러졌는데 휘파람과 괴성이 공연장을 떠나가게 했다. 한바탕 그들이 디스코 타임이 끝난 후 인솔교사가 둘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할 때 땀범벅이 된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다음 날 무기고 옆 동초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들어설 때였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는데 폐지카 옆에서 은밀한 소리가 들렸다. 그곳은 원래 세 사람의 침상이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두 사람 장복병장과 장수병장이 공공연히 장악하여 둘만의 공간으로 인정하는 신성 불가침 구역이었다.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던 나는 승리! 우리 사단 경례 구호가 승리다! 하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경례를 했다. 장복병장과 장수병장이었다. 마주앉은 둘은 만면에 미소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못 볼 것을 본 듯한 엉거주춤한 자세로 돌아서려는데 장수병장의 소리가 들렸다. 영일이, 동초근무 마치고 왔구나. 그래, 한잔 하겠느냐? 아닙니다. 안 하겠느냐? 아닙니다. 이 자식, 일병이 빠져가지고. 하는 수 없이 다시 돌아섰다. 차가운 밤중을 지킨 몸에 감아도는 냄새는 순간 나를 혼돈에 빠지게 했다. 더욱이 둘은 라면 그릇 앞에 소주잔을 보기 좋게 두고 있었다. 그 라면 그릇에 눈을 박은 내게 들려왔다. 내가 침을 삼키는 소리를 둘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었다. 이거라도 받아라. 장수병장이 서너 젓가락이 됨직한 라면을 담은 컵을 내밀었다. 이미 사양할 힘은 내게 남아있지 않았다.
동초근무 때 허기와 한기를 참았던 나는 대답은 잊고 컵을 받아들었다. 세상에 어떻게 끓였기에 떡국보다 더 쫄깃한 건빵의 맛이라니. 나는 잊을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컵을 내밀 때 장수병장이 내게 보여주던 눈웃음이 태권도 선배로서 베풀어주던 내밀한 동질감이라는 걸. 그날 밤 둘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물음 마주하기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둘의 반목은 한낱 무의미한 전시용이라고 나는 단정할 수 있었다. 전날 그녀들의 위문 공연이 둘에게 결정적인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었을까? 흑백 논리, 전부가 아니면 전무, 반대를 위한 반대에 그것은 희석제가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며칠 후 하나의 작은 충격을 우리는 목격해야 했다. 대상산 중턱에 걸린 구름이 사라지지 않아서 유난히 하늘이 좁아 보이던 날이었다. 모두들 변기 수입을 하며 다그락거리는 소리만 네모반을 채우고 있을 때였다. 주병장님! 평소 심한 허스키로 전달사항을 알릴 때면 듣는 사람이 더 답답해질 정도의 음색을 가진 중대 서무병 오상병의 목소리가 천둥같은 음성으로 네모반에 울려 퍼졌다. 내려왔습니다. 일순 네모반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특명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며칠이고? 보십시오. 오상병은 장복병장과 장수병장 둘 사이에 흰 종이를 펼쳐 보였다. 오상병이 내민 건 장복병장의 전역 특명지였다. 순간 네모반은 잠시 술렁이는 듯했다. 교련 혜택 조기 제대인 것이다. 함께 전역 특명지를 바라보던 장수병장의 담담함은 극한의 침잠, 바로 그것이었다. 받아든 장복병장은 오상병에게 그것을 슬며시 내밀며 짧게 알았다고만 했다. 수개월을 앞당겨서 내려온 전역 특명지는 둘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침묵으로 일관하는 둘을 우리는 근심어린 눈으로 보아야 했다. 게으름을 피우던 아침 점호에 묵묵히 임하는 둘에게 연민의 정도 보내야만 했다. 둘이 있을 땐 키득거리는 소리를 곧잘 들려주면서도 우리들 앞에서는 갑론을박을 쉬지 않는 이유가 진정 무엇일까 알 수 없었다. 어느 순간 장수병장의 쩌렁쩌렁하던 기합소리에 맞서던 장복병장의 호기스럽던 특유의 구령소리가 분리되는 환상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 속에서는 천리 행군 때의 뭉클했던 기억도 피어올랐다. 목에 걸린 인식표조차 천근 무게로 눌려올 때면 발바닥의 물집은 차라리 호사였다. 낙오는 용서할 수 없는 민폐로 어떤 경우에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불문율이다. 해발 1175m의 대성산 횡단을 막바지에 남겨둔 새벽, 갓 전입되어 온 신병 둘이 끝내 낙오의 빛을 보일 때였다.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모를 둘이 나선 것이다. 그들이 배낭을 하나씩 말없이 받아 둘러맨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모두는 탈진한 상태였기에 어떤 표현도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습관처럼 발길만 앞으로 내디딜 뿐이었다. 마지막 힘을 아끼는 비결이 침묵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습득이다. 계곡의 물소리를 잠재우는 군화소리만 대열의 앞뒤로 울리던 칠흑의 밤. 우리에게 남겨진 행군의 남은 거리를 짐작한다는 건 의미가 없었다.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둘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경의였다. 내가 병장이 되었을 때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자문이 들었다. 얼굴엔 땀만 흐르는 것이 아니었다. 눈은 이제 한방눈으로 바뀌었다. 중대장의 전별사를 들으며 일자로 다물었던 입을 풀며 어느 누구보다도 굳은 악수를 둘은 나누었다. 동시에 눈자위를 훔치는 둘의 모습은 우리를 숙연하게까지 했다. 처음
장복병장의 제대 배낭을 대신 들고 위병소까지 따라왔던 장수병장이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았다. 위병소에서 이제 들어가라며 장복병장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봉오리 초소를 향해 걸어가는 장복병장의 모습이 눈 속에 파묻히고 있었다. 적근사는 이제 폭설에 사라졌다. 막사에서부터 위병소까지 도열했던 중대원들이 흩어질 때도 장수병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 환송의 대열에 처음부터 장수병장이 있었던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이제 둘의 탐색전은 끝났다. 어쩌면 그날 밤에 끝났을 것이다. 이제 탐색전의 대상이 없는 이곳에서 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장수병장 혼자서 감당할 대상이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이 눈이 정말 축복일까 생각하며 네모반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웃었습니다. 저의 군 생활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여러 부분에서 그래 이렇게도 했었지 하면서 공감이 되었거든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20살을 넘기면서부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누구나 군대를 다녀와야 하죠. 의무적으로 짧으면 몇 개월, 길면 2년 가까이를 불편하고 외진 곳에서 지내야 하다 보니 아마 외롭고 많이 힘들 것입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성격도 다르고 인생살이도 다 달랐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지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탐색전 관전기는 군대 생활에서의 일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잘 다룬 작품입니다. 더구나 저에겐 기나긴 장편만큼이나 신선하고 재미있게 읽힌 작품이었는데요.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적이라고나 할까요? 장수병장과 장복병장, 이 두 사람은 이름에서부터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누가 보면 형제라 볼만한 이 두 사람은 늘 티격태격합니다. 잘못 보면 두 사람이 늘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시비를 붙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들은 성격이 비슷하고 의견이 달라서일 뿐 서로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의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전역을 한다고 하니 나머지 사람의 마음은 짐작이 가더군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조금 더 공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기도 저보다 먼저 전역을 했거든요. 그때의 섭섭함과 아쉬움이란 네 그랬습니다. 간만에 저희 추억도 같이 떠올려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인록 작가의 탐색전 관전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